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서울 지역 남전도의 협의회 주최로 지난 2일 2020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례배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신년 감사 예배는 서울 지역 남전도의 협의회 회장 조헌표 장로의 인도로 류정호 총회장의 설교와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의 축사, 윤성원 전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발전, 교단 발전과 성결성 회복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한 류정호 총회장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할례회는 서울 지역 9개 지역 연합회장단과 교단 평신도 단체당, 총회본부 국실장 등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